박쇠가 알을 또 깠습니다. 이것은 산속에서 자라는 이끼입니다. 이끼를 가지고 둥지를 잘 만들었습니다. 둘이 다섯 개를 깠습니다. 새들이 봄에 5월 달쯤에 한번 가서 부화시키고 이번에 또 2차 알을 깐 겁니다. 지금이 6월 27일 2020년 6월 27일 2차 알을 깠습니다. 새들도 보니까 알을 또 한번 부화시키고 두 번 정도를 까더라고요. 꿩들도 깠더라고요. 꿩들도 한번 부화시키고 또 알을 또 2차적으로 또 깝니다. 이게 한 해에 두 번 정도 부화시키는 것 같더라고요, 새들이. 그 이후에는 내년 봄까지 안 깝니다. 이쪽 농막을 왔다 갔다 하는데 박쇠 앞놈이 여기서 후룩후룩 날아가고 그래서 여기 집이 있는가 보다 잘 찾아봤더니 박쇠 집이 여기 처마 밑에 저렇게 처마 밑에 처마 밑에 잘 깠습니다. 알이 하얀 게 이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